여러분들 혹시 팔이나 다리 부러져본 경험 있으세요? 네, 놀다가 뭐 어디 넘어지거나 또는 교통사고로. 아, 그래서 이제 급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만 가면 이제 깁스하고 이제 뼈가 붙을 때까지 고생하죠. 아, 급만 가는 건 선상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각 나는 경우 있어요. 아, 복합골절 또는 분쇄골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살을 뚫고 나오면서는 그것은 개방성이라고 그래요. 네, 살을 뚫고 나왔다. 뚫고 나오진 않았으면 폐쇄성이라고 합니다. 아, 이분 진짜 많이 다치셨네요. 아이고, 다리뼈가, 허벅지뼈가 조각조각 났어요. 이런. 아, 이건 팔이네, 팔. 여기가 손이네, 손. 이거 또 조각 났네요. 허허, 이거 저 정강이 뼈네요. 네, 견골, 비골 다 부러졌네요. 와, 이 고생 엄청 하시겠어요? 이 정도면은요, 꼼짝 못하고, 예, 팔도 부러졌지, 다리 부러졌지. 저러면 이제 그 쇠를 박아서 쭉 연결합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돼요. 저못 움직여요. 진단이 14주 진단 나왔대요. 다리 14주, 팔 12주, 얼굴도 많이 다치는데 얼굴 4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진단을 다 합치나요? 14, 12, 4. 그러면 30주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진단 길게 나온 게 그게 전체 진단입니다. 왜냐면 다리 다 나은 다음에 팔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동시에 같이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뭐 부위별로 진단이 다르면 제일 긴 진단이 나의 진단입니다. 근데 이 사고는 도대체 어떻게, 어떤 사고길래? 영상 보시겠습니다. 껌껌한 밤인데요. 네. 껌껌한 밤에 왕복 2차로 도로 중앙선 넘어갔고, 다시 여기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쾅. 맞은편 건 뭐예요? 커브길에서 넘어갔는데요. 여기 뭐가 있네요. 저게 골프장 카트예요. 골프장 카트가 전조등 켰나요? 그랬더니 전조등 고장나서 안 켜져 있대요. 아니, 골프장 카트가 왜 밖에 나왔나요? 그랬더니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없어졌대요. 근데 누군가가 고양이 저기 저쪽에까지 고양이 있던데요. 그래서 고양이 찾으러 나오신 길이래요. 골프장에서 쓰는 카트인가 했더니 펜션에서 쓰는 카트랍니다. 골프장 카트. 아, 음주운전자 0.1%보다 조금 높대요. 네, 만취 상태죠. 음주 중앙선 침범 불박차 100% 잘못입니까? 골프 카트가 도로에 왜 나와? 그래서 골프 카트에도 일부 잘못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전조등이 없어서 일부 잘못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투표 시작. 아,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70%고요. 골프 카트가 도로에 나온 자체에 대해서 일부 잘못이라는 의견이 14% 있고요. 전조등 없어서 일부 잘못이라는 의견이 16% 있습니다. 2번은 이거는 해당성 없어요. 네, 골프 카트가 도로에 나온 게 잘못이다? 아니, 골프 카트가 아니라 사바리 오토바이가 나왔어도 똑같은 게, 그럼 사바리 오토바이 그 잘못이 없잖아요, 사바리 오토바이. 결국 골프 카트가 도로에 나온 거, 그것은 과실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남는 거는 골프 카트가 스텔스라서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남죠. 그런데요, 문제는 블박차가 얼추 저쪽에 불빛이 없네, 불빛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 그러면서 뱅 넘어가갖고, 그리고 여기서 저 카트가 빠르지도 않네요, 속도가. 예, 여기서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이게 골프 카트가 아니고 자전거라고 생각하자고요. 밤에 자전거 다닐 수 있죠? 자전거 불빛 이렇게 비치고 오면은 자전거 불빛 고기만 보이잖아요. 자동차 불빛이나 또는 오토바이 불빛이 멀리까지 보이지만 자전거는 고기 이렇게 자전거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한테 자전거 조그만 불빛 안 보여요. 커브길에서 여기 안 보이잖아요. 커브길에서요. 커브길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이죠? 맞은편이 안 보이는데 여기서 넘어갑니다. 예. 요거는 블박차 속도를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블박차 과속으로 음주에 가속으로 중앙선 침범이라 그러면, 예. 물론 일부 판사는 왜 밤에 나오면서 스트레스, 전조등 안 켰어? 그거 일부 잘못 있어. 한 10%? 많으면 20% 얘기할 가능성도 뭐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100대 빵이어야 옳지 않을까요? 맞은편에 밤에 내 자전거 천천히, 자전거 천천히 오면, 불빛 좀한 5m, 7m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잖아요. 커브라서 안 보여요, 안 보여. 넘어왔어요. 자전거 여기 있어요. 자전거 오고 있어요. 이제 발견해요. 야! 예, 그래서 100대 빵이어야 옳겠다는 의견이면서요. 그러면서, 아, 그래도 좀 전조등을 좀
전주동 켰어도 저 음주 중앙선 지금 넘어왔을 거예요. 네. 빨라서 넘어온 거잖아요. 빨라서요. 커브길을 천천히 돌아서 원심력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0대 빵 쪽이어야 옳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골프카트가 도로에 나온 자체가 잘못이라는 분 계세요? 이건 아닙니다. 네, 이건 전혀 아니에요. 2번은 전혀 해당사항 없습니다.